또 밖에 비오는데도 멈춰 서셔서 제가 노래하고 있으니까 즐겨주시고 주식증이 많이 되셔서 좀 우리 채팅을 한번 해볼까요? 아니 제가 노래를 하는데도 댓글이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방송 후반한 초킹하우님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방송자라서 조호사님 안녕하세요. 우리 소망님, 와 이름 너무 예쁘네요. 이소망님 나이가 5살이 강동구의 명물. 이렇게 센스 있는 댓글을 보내주시고, 와 자랑스럽다. 빠루님 그런데 나무 힘을 들면서 반응이 크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나무 위치 올렸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빠루님밖에 없죠. 그리고 유아님 현장님 오셨네요. 현장님 또 들어왔어요. 우리 현장님 또 현장님 어딨어요? 지윤님 우리 찐이 너무 이쁘다. 팬이 적극 등장합니다. 아, 네 여러분. 우리 빠루님이랑 재준님 계시면 이렇게 사랑아 온으로 뒤에 팬닉을 붙여주셨어요. 이게 팬닉이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저번 주에 빠루님께서 팬닉으로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팬닉이 뭐예요? 팬닉이 뭐죠?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말해줬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제 친구가 방송을 모니터더라고. 아, 하우님 우리말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이렇게 팬닉에 대해서 알려줬거든요. 그래가지고 우리 빠루님이랑 재준님처럼 뒤에 하은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아 온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다들 이름 바꿔주세요. 나지나가리냐 장하오. 빠루님 오늘 또 바꾸셨구나. 근데 우리 빠루님 매일매일 바꾸시는 것도 좋은데 토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빠루 이 사랑아 온. 어제 또 후키비 와주셨잖아요. 근데 이수진 선배님께서 이렇게 읽으실 때좀 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사랑아 온으로 이렇게 같이 통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사랑아 온으로 해볼게요. 소망님 언니 저는 야근 중이에요. 야근하고 있어요? 힘내라고 해주세요. 여기 소망이 힘내세요. 우리 소망 씨 힘내세요. 아니 근데 왜 야근을 하시는구나. 탈퇴근 너무 하고 싶겠다. 퇴근 너무 하고 싶으셨는데. 저는 야근이란 없어요. 내 맡은 분. 이름은 알아서 바꾸는 거로요. 그럼요. 네, 본인의 의지로. 하은 씨, 노래 너무 잘 부르세요. 아이디가, 네, 아이디가 아카디스 모자이 맞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리가 또 모자이 맞을. 네, 나도 힘내 좀 불러주세요. 우리 지은이도 불러드릴까요? 지은이 힘내세요. 지은이 힘내세요. 우리 다 같이 힘을 내봅시다. 후키비님 잘하시네요. 여러분, 후키비. 아, 제가 며칠 전에 후키비에 다녀왔어요. 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수진 선배님이 진행하시는 후키비에 다녀왔는데, 여러분들 이제 하은이 방송 보시고 꾹TV로 놀러 가셔서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또 꾹TV에 갔을 때 저희 희재 선배님께서 하은이를 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제가 눈물바래 흐르고 있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. 또 곱창에 소주 한잔 땡기는 날이네요. 그렇네요. 저는 막걸리 한잔 땡기네요. 마지막으로 빠루님, 아니요, 지금 우리 바꾸지 않으셔도 되고요. 우리 빠루님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. 우리 빠루님 바꾸고 싶으실 때 바꾸시면 됩니다. 김태콤 만현이, 만현이님, 언니 너무 이뻐요. 이렇게 또 태콤하게 댓글 보내주셨네요. 지은님, 노래 너무 잘 불러요. 유아님, 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내년에 직장 안 가져가지고 집에서 계속 생활해서 갑자기 번개방송하셔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를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집에서 계속 생활을 하시는구나. 네, 신현희님, 저 언니의 곡을 들었는데 너무 노래 좋았어요. 좋은데 정말 감사해요. 언니 피부 비결이 뭔가요? 그 피부 좋아요? 언니 피부 좀 괜찮나요? 제가 역삼동에 이거를 광고를 하려고 한건 아닌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역삼동에 SPF 다니는 샵이 있어요. 그래서 민원장님께 그 피부를 맡기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잠깐 이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. 누가 싫어요 눌렀어요. 여러분 누가 제 방송 싫어요 눌렀대요.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네.
지금 제 방송 좋아요를 눌러야 이게 위로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더 많이 즐겁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강영수님 안녕하세요. 하우미 화이팅. 여신하우님 너무 이뻐요. 김경빈님 여신하우님 반갑습니다. 오늘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. 그렇죠 그렇죠. 수원정화님 2019년 노래 다 나온 나나정화님 그렇습니다. 머리하는 등수는 모아금 기부. 안녕하세요 하우미 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또 이렇게 새로 보이는 아이디가 있네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,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저랑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노래를 한번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. 두 번째 노래를 띄워드리기 전에 사연, 우리 사연 있잖아요. 우리 여러분께 제가 사연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사연을 채택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또 신청곡 해주신 거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. 두 번째 곡 듣고 사연 기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노래는 뭘로 할까요? 한번 어부바? 어부바 한번 가볼까요? 어부바 장윤정 선배님의 어부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네, 가사를 틀리면 안 되니까 우리 선배님의 노래 어부바 한번 띄우고 신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하고 또 듣고 해드릴게요. 여러분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어부바 하세요.